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곁으로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수많은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악세사리로 붙이고 다니면서 예,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시대는 지금 주님 오실 그 발자국에 가까운 이때이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네가 능력 있어서 이렇게 모으지 않느냐. 자,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주기보다도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이 이를지라. 자, 끝날이 그 어느 때가 온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책방에 성경이고 주석이고 엄청나게 차고 넘치게 있고 수많은 종들하고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마지막 시대는 하나의 말씀 없는 기간이다. 실제로 유튜브를 들어보면 전부 다 2단이고 3단이고 전부 다 하나의 말씀을 피워놓고 갖다 붙여가지고 말씀하셔요. 근데 진실로 해야 할 말,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비유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사람을 유혹하려고 사단이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시듯이 그 유혹하는, 혹하는 그런 미혹된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패거리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긴 하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 명한대로 하였다 그 종을 살해하겠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명령받은 거 하나님 명령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받고 그냥 목사가 되면은 전부 다 끝인 줄 알고 더 목사가 배울 것이 있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 구속에 대한 말씀을 20몇 년간을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는데 성경의 핵심이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다시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거죠.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 것인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님 뜻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히브리서 2장 17절 아주 정확하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왜 하나님께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아주 한 줄로 딱 표시를 했는데 뭐라고 표시했냐면 자, 이 우리와 같은 육신 입고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여자의 후손 오시는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때가 차면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하면서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점을 임마를 하리라면서 계속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셔서 뭐라 할 거냐. 오신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인데 로마서 하면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와셔서 뭘 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 우리 값을, 죄값을 치르고 다시 도로 찾아와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렸다. 구속하기 위한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구속 이야기하면 구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구속 듣기는 들었는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반드시 창세기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로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다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다.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믿었을 때 마음으로 믿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아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린 양 예수들을 말씀 먼 훗날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담한테 가죽옷을 입혔을 때 희생제물로 그것을 계속 보고 자라면서 그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땅에 난 것을 드렸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방법대로 드렸고 먼 훗날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죽을 것이다 하면서 미리서 하나님께 알켜준 방법대로 때가 찰 때까지 계속 성막을 띄워놓고 광야에서 계속 그래서 그 사건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무조건 특별 계시라. 특별 계시라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쳐버리고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자기의 의,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야 하는 그 피를 주고 다시 우리를 건져내야 하는 그 사건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시가 되니까 이게 영생의 양식인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인데 이 말을 유튜브에 들어오면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근이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고 그러죠. 기근을. 뭐가 무슨 기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어떻게 이제 그가 사명자로 가면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까 하고 계속 이 기가에 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 그 말씀의 기근을 보내죠. 수많은 책이 있는데 주석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낸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인 하나님에게 뜻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겠다 하면서 로마서에 그렇게 아주 결론을 지났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14만 4천 그 자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 자는 뭐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러죠.
그렇게 구속함을 입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함을 입었다고 확실히 된 사람은 14만 가지고 말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아예 그 14만 사람 말할 필요 없어. 자기가 구속함을 입으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구속함을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한 사람들 보면은 14만 4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구속함을 그 앞을 읽어보라죠.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으로 내가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속함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14만.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신천지도 14만 4천, 요한계시록 한 사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500명이 가깝게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14만 4천한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확신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14만 4천이라고 사람들을 욕한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특별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그 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라고. 찬송가 236장인 거지 가보면은 자 구속의 사랑의 말씀을 또 말해 주시오 또 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 응? 그 말씀 그것을 또 들려 주시오 또 들려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 하면은 뭔가. 세상에 모여서 사람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뭐다 이런 거 하지도 못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기갈이라 그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하신 그 말씀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아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냥 알리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얕은 작전을 써가지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명령 받은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명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줬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끔 돼 있어요. 그 명령한 것을 다 행해라. 예? 그 행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 그러죠. 다 행한 후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막 선지한 노릇하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명령받은 것 다 행한 후에 명령이 없어도 뭐 없어도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성교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령받은 것이다. 명령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에 하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너희 증거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뭘 증거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했다. 그러면 사도들한테는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너희는 증거라. 그 증거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받은 거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듣는 각인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명자라면 이 말씀을 깨닫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아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아 이제까지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는데 세상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다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 가지고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무시한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줘가지고 자기가 사도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고 사도바울이 자기는 안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나타낸다. 예, 그 은혜를 개인주의 개수를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것을 계속 요한계시록 아니 로마서부터 계속 13가지를 이 셔슨을 씁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으나 명령받은 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가서 귀신 쫓아서 뭐 됐다 하지 말고 뭐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선자들하고 목사도 하고 권능대행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모른다 한다 그 말이죠.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명령 받은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명령을 했느냐. 하나님의 증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 받은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죠. 한 사람을 실족시키,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지은 바닥에 빠뜨리기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곧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연탄 가서 죽은 사람이 밀가루 반죽에서 부치니까 살아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명령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 받은 것을 행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 하면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자,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행한 사람은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고 고백하고 거기 와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했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는 거 그냥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 같은 죄를 이 귀한 것을 맡겨주시면서 전파라고 사명을 줬으면 그걸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축구적 충성을 해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겨졌다는 거. 사도 바울도 불러서 맡겨줬고 베드로도 불러서 맡겨줬고 다 불러서 맡겨줬고 구약의 선자들도 불러서 맡겨줬고 자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 불러서 맡겨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 받은 것을 행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이 있다고 하면 세상 것을 잃어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고 세상 것을 축적해 놓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명령 받은 것 다 행해라. 그리고 와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 하나님께 시킨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란 거죠. 그것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 한마디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종들이 이 말씀 한마디면 마지막에 이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대로 심판하시.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내립니다. 이 그림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자 주막에 달아놓고 치료도 해주면서 자 내가 여행 중이니까 갔다 와서 더 들면은 더 드릴 테니까는 좀 잘 맡겨놓고 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서 칭찬하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이 육적인 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합니까? 목사도 지나가고 집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누구 눈에만 띄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눈에 띄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우리는 강도 만난 사단한테 얽매인 그들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젖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아주 그냥 생명 다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을 생명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 지옥 가야 지금
강도 만나갖고 사단이 얼마나 그 강도 같은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재산 뺏으려고 그러고 자기 인기 거둘려고 그러고 그걸 당을 지어갖고 그걸로 뭐 정치나 한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그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는. 그러니까 명령 받은 거죠. 노아한테도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해서 그 방주는 120년 동안 지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해가는 아브라함한테 갈대부를 떠나라 하나님 명령하죠.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치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식구들 많은 식구를 데리고 그 명령 한마디를 따라서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을 때 모두 다 순종했고 그들은 아브라함도 마지막 때 나는 나그네라고 본향집에 간다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해된 것 있으면 다 비선으로 여겨버린다. 오직 예수 그대로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은 육적인 지식으로 주석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한테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지금도 수많은 사무엘이나 모세나 이런 자들 하나님께 불렀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 알려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핏값을 주고 사서 다시 찾아와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왔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명령이 뭐랍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비어서 자기 종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너희가 그냥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려고 그냥 제자들 그냥 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무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유튜브로 보면 자기 증인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자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특별 계시가 지금 최고 필요할 때예요. 최고 필요.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한 건 성경은 특별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한테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 종들한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 예수들이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도만 다른 것 알기로 다른 것을 안 알기로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했지. 십자가만. 십자가를 자랑해서 거기에서 구속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도바울을 쌓고 우리를 쌓기 때문에 그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였던 자들 앞에서도 계속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사들이 타락하니까 뭐입니까? 뭐 좌파 찾고 우파 찾고 적폐 청산 찾고 맨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해야 할 그 단어는 말을 않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말을 않고 세상적인 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이상해하고 사람을 칼로 죽이겠고 만들고 막 이런 일이 그런 사람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계속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세뇌. 사단이가 하와를 계속 세뇌시키니까 선악과 따먹어버리잖아.
저놈 나쁜 놈이다 하고 계속 해봐요. 저놈이 없어야 뭐 우리나라 산다고 계속 해봐요. 그럼 그것만 계속 유튜브 보면서 그 말만 듣던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이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런 범죄도 저지르고 그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생명. 야. 주님 명령하시기를,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세상 것,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인자가 주리니.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살을 찌울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피를 흘려주고 살을 찢어주고 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아서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방황에서 자유,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각기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원한 기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만 주겠다. 각기 목회를 몇십 년하고 수십만 명 모아놓고 해서 소용없어요. 명령받은 것을 했냐 안 했느냐. 자, 사무엘은 자기한테 명령받은 것을 하고 끝나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그냥 살던. 베드로도 명령받은 것만 하다가 순교하고 사도바울도 순교하고 사도들도 다. 사도 요한만 반문점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만 그들 행하기에 충성을 다했다. 우리가 명령 받은 거 그거 그러니까 다시 이 방송을 보는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다시 한번 기도해봐.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명령을 받았는가? 무엇을 나한테 맡겨줬는가? 성령이 무엇을 맡겼다고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 맡은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충성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악세사리 같은 데 놓고 뭐 재산 모으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잘 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이름이나 내려고 그러고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옛날 세상 그 집착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가 받은 명령을 마지막 남은 시대. 내가 오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내가 75인데 아, 내가 90세까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해도 너무나 짧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때까지만 내가 끝이 난 걸 내가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나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했으면은 내가 했다고 하겠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내 생각도 마음도 의지적 투상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난 것은 다 잃어버렸던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여기 올라오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붙잡아줬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할 일만 했다. 할 일만.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내 입술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로 오늘 방송 듣는 가정 심령 아주 봅시다. 성경은 약 1600년인가 한 36명 정도의
기록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나 구속사라고 하는 이면으로 볼 때는 36명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신 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한 분에 의한 한 권의 책이다. 성경은 성령님의 한 분에 의한 책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온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죠. 누구를 나타내려고? 예수 그도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만약 우리가 증거를 받을 때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는 다른 게 아니요. 그 아들에 관한 증거, 하나님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다. 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냐? 다 빼버리게. 우리도 거기서 무익한 종들 시킨 대로 뭐니까 하나님의 증거,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성령이 다 맡기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나를 입을 벌려서 예수 그때 그 이름, 종교하신 이름, 그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 성경 기록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들을 증거하고 있다면, 이? 자, 성경 기록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건가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이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도 그 증거가 안 된 사람들, 성경 한 절 읽어주고 다른 말을 하면서 안 된 사람들은 성령이 안 오셨다는 것을 또 아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기록이 그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면 분명 성령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다. 구속사역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 안에 이 비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비밀. 구속하려고 하는. 자, 이거 잘 들어들어. 성경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라 하면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을 증거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역을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적용시켜주는 거죠. 각 심령, 심령에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예수님 오셔서 그 복음의 비밀,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고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던 이 복음의 비밀인 이 사역을 성령께서 각의 심령, 심령에다가 뭐요? 믿고 고백하고 응?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로운 자가 되면 입술로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그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고 하는 그런 권위, 법정에서 형벌을 내리듯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전파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죠.
자, 몰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면서 온 복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냈다가는 그게 이제 예수님 온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쭉 이제 성경, 구약을 쭉 읽어보니까 아,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계속 성막을 통해서 양을 계속 잡아서 드리면서 또 구속사 전체 구약의 구약 전체가 뭡니까? 그것을 계시해 주고 있거든요. 계시. 그 계시했던 것이 신약에서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예요. 이루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는 그 이룬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모르고 창세기부터 복음서부터 계속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전개에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줄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은 당연히 할 말이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대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여자가, 여자 아들이 누구랍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와서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을, 구속 사역을 성취할 것을 뭐예요? 계속 전개해주고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아들 예수의 구속이라는 대역사를 진행하셨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예수 그대의 구속이라는 대역사를 계속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연속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속살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쭉 한 것을 몰라요. 또막 하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이룬 믿음이 확신될 때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와 또 한간에 계시록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가지고 농간하는 곳에 미혹당하지도 않을 것이요 세속화의 관심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을 이 죄인 중에서 계수인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여 우리에게 뭘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그게 이제 구속사예요. 복음의 비밀이. 자, 그렇게 맡은 자의 구학성 충성인데 이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노트북 따가지고 막 한 불쌍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 한 사람도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라고 말을 안 해요. 신천지 그 만나면은 14만 4천 이야기 자기가 거기에 속한다고. 제일 처음에 14만 4천, 4천 명이 참으면 주님 오신다 해놓고 14만 4천 넘으니까는 진짜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요. 땅의 것을, 이 히브리서 가면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땅의 것. 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권세도, 자식한테 교회에 물려준 세습 같은 거, 당을 지어서 출세하려고 그래, 이런 거, 땅에 있건 생각해서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예수 잘 믿는까지 나타내려고 보이는 것은. 불쌍해요, 불쌍해.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라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해라. 고난당한 것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구속사를 전달한다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서문학교에 뭐랍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련을 내가 너에게 주려.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써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런 말씀들이 나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영세가 들어있는 썩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을 예수대에 관한 것을 계속 먹여야 되니까. 어느 곳에든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들을 먹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식으로 해서 그 먹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상대방에게 적용되다.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눈으로 보이는 역사는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해도 이 땅의 그 육신을 위해서 안목을 위해서. 자, 사도바울이 그런다. 고린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도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예, 그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인데. 그리고 고린도 4장 1절 이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기록된 고린도 4장 6절 하반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만희는 자기가 뭐 요한계시를 받았다나? 아니,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지시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받았대요. 아, 엉뚱한 소리만 캔캔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가 돼야죠.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두고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어디서 줍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들 육신을 입고 보냈을 때 세례 연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면서 뭐였더냐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이 땅에서 하실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때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말씀이요. 이 양식은 내가 줄 것이다. 어디서 나 십자가 줄 것이다. 살을 찢어 피를 흘린다. 이 말이 권영이요. 양식이라고 해요, 성경에. 근데 양식, 살을 찢어준 거, 피를 흘려준 거, 이게 생명의 양식인데 이걸 교단에서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사명자들에게 주입시켜. 세상 것에 잘 되기 위해서 주입시켜주니까 나와서 목회하면은 계속 세상 것, 사람을 많이 모아갖고, 실수를 많이 내갖고, 어떻게 노후 대체를 하려고. 자, 나르는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오늘 낳다가 아궁에 들어간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자 예수님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이 어리냐 세상 죄를 어디서 지요 십자가에서 친다 자 요한 1서 1장 2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봐라. 요한이가 봤다는 거예요. 들었고, 눈으로 봤고, 또 주목했고, 손으로 시체를 내릴 때 만져봤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파한다.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다. 자,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이 들어있는 양식은 십자가에서 살려주시고 피 흘렸던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거를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서 다 제자를 도망쳤지만 거기서 보았고 만져봤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걸 맡아갖고 영원한 생명 이거 보았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우고 봤다. 이것을 내가 증거한다. 사도들이 그랬다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뭐 모세가 어때갖고 강이 갈라져갖고 막 이 모세가 능력 있는 것 같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 홍해 갈름했다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63필 때 수천 개 줘도 예수 그대로 바꿀 수 없다. 자, 주님 오실 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준비할 것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지금 일하고 있는가 쉬고 있는가 잃어버렸는가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명령받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잃은 것인지 근신하게 정신을 차려 깨어 일어나 세월을 아껴야 할 때다. 금방 지나가요. 내가 90살까지 이 복음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90살까지 한다 해도. 예?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이 하나님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은 열심히 돼가지고. 자, 봅시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 여자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홍수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무슨 복이냐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애정하신 뜻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취되었고 무덤에서 3년간의 부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뭘 해서?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약속했고 약속했고 예수님께서 성취했고 그 다음 구속사역의 완성을 하신다는 마지막 때 이 세 가지 일을 보면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 이어져 있어요. 약속했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고 성취됐고 그 말씀대로 완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반드시 심판이라는 방법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막 일곱 대죠 부업을 그러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때에 심판이라는 방법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방송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최소한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땅의 것을 늘리려고 땅의 것에 부경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 일을 생명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구속함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을 보는
사랑하는 종들, 만약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잊어버렸다고 하면 세상까지 집적했다면 남이 몇천 명, 몇백 명 데리고 목회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산 쌓고 해도 그건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극히 적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킨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구약의 언약이 있고 신약의 예수님께 와서 성취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구족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었을지 모르니까 그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것을 맡겨줬기 때문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미국 가고 박사하겠다고 얼마나 똑똑해서 많은데 이 천한 나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찬송할 일밖에. 그리고 충성할 일밖에 없어요. 그 나라 가서 명령 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주여 무익한 종 할 일을 했을 뿐인다고 고백할 것밖에 안 남았어요. 자, 오늘 시간 다 갔는데 여하튼 최소한 제 이름을 준비하는 믿음과 구속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당연히 할 말을 전해서 그 책임에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